안녕하세요. 오늘의 슬램덩크 외전 이야기 피어스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슬램덩크는 극장판 개봉을 앞두고 핫한 상태입니다. 이번 극장판에는 슬램덩크의 외전인 피어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곳은 어린 시절 송태섭의 비밀기지 한 해변의 작은 동굴입니다. 3년 동안 공들여 열심히 기지를 만든 송태섭, 그리고 등장하는 한 소녀. 소녀는 엄마의 소중한 물건을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엄마의 새로운 남자가 선물을 줘서인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다로 뛰어드는 송태섭, 소녀가 버린 물건을 주워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상남자답게 소녀의 뺨을 때려버리는 송태섭,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누군데 내가 버린 물건을 주워 오냐며 된통 당하는 송태섭, 소녀의 마무리 싸대기에 자신도 모르게 카운터를 날려버리는데, 그렇게 코피 터진 소녀와 개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뭔가 사연만화 보이는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그 모습을 본 송태섭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결국 자신의 비밀기지로 데려가게 되는데, 소녀는 바다에 버렸던 엄마가 받은 선물을 뜯어보는데 그건 귀걸이였습니다. 송태섭은 귀걸이를 해보는 신용을 해보지만 겁쟁이라고 도발하는 소녀. 마이클 조던도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 자기도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송태섭, 자기가 귀를 뚫을 동안 바다라도 보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송태섭이 이렇게 바다를 신경쓰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낚시를 하러 갔던 형이 돌아오지 않아서였습니다. 6학년이 되면 낚시를 데리고 가겠다는 형. 그렇게 형이 낚시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게 3년이나 흘려버렸습니다. 형을 생각하며 진짜로 귀를 뚫어버린 송태섭,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했던 말을 늘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딱 올해에 6학년이 되어버린 송태섭, 그 시각 송태섭의 엄마한테 비밀기지를 들켜버리게 됩니다. 셀프로 뚫은 귀 때문에 피를 흘려 어지러질 상태인 송태섭, 결국 부모님에게 들켜 3년 동안 잘 지냈던 비밀기지는 폐쇄되고 맙니다. 한편 그 소녀에게서 편지가 오는데, 엄마가 받은 선물인 줄 알았던 귀걸이는 사실 엄마와 남자가 소녀에게 같이 주려고 한 선물이었으며,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게 귀를 뚫었다며 사진을 보내줍니다. 새로운 기재를 만들면 다시 한번 초대해달라는 아야코. 소녀는 본인의 이름은 료가 아니라 료타라며 혼잣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학년에서 고등학생이 된 송태섭, 북상구 멤버들과 형제가 있냐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외동인 줄 알았던 서태웅은 의외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냐는 질문에 표정이 어두워지는 송태섭은 결국 형이 아니라 누나가 한 명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보며 형제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꿀꿀해진다는 말과 함께, 이젠 죽은 형보다 자기가 더 나이가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꿈을 꾸는 송태섭. 러닝을 뛰러 나온 송태섭은 낚시광인 능납의 윤대엽을 만나게 됩니다. 근황 토크를 나누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윤대엽의 말에 무심코 자기의 형도 낚시를 좋아했다고 말해버립니다. 북상구 멤버들한테도 안 한 형의 죽음을 윤대엽에게 자연스럽게 털어버리는 송태섭. 윤대엽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은 오히려 너를 낚시에 데리고 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본 적 없어서 위로를 얻게 된 송태섭. 그렇게 북상고와 능담고의 주장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학교에서 한나에게 바다를 놀러가자며 꼬시는 상남자. 한나가 귀를 뚫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한나는 본인이 제일 처음 귀를 뚫은 시기는 초등학생 때라고 말해줍니다.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송태섭의 머리를 스쳐가는 한 소녀. 송태섭은 어릴 적 바다에 왔던 그 소녀와 한나가 동일 인물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밀기지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어릴 적 한나의 편지가 보여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슬램덩크 극장판에서도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슬램덩크 외전 송태섭과 이한나의 이야기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